코로나19로 2년간 미뤄졌던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계룡대 활주로 등 현장에는 행사 준비가 한창이고 충남도도 성공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. 김태욱 기자입니다.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개막을 한 달 앞두고 33만 제곱미터 계룡대 활주로 곳곳에 대형 천막이 설치됐습니다. K-밀리터리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하는 이번 엑스포에선 세계 전쟁과 우리나라 전쟁의 역사, 우리나라의 첨단 국방 기술과 세계 군의 의식주 비교는 물론 군 전투 장비 탑승과 병영 체험 등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. 계룡, 논산, 금산을 중심으로 한 그 국방이 클러스터 방위 산업에 대한 어떠한 기반 구축의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 지역 관광과 특산품을 소개하는 전시관도 운영되는데 조직위원회 측은 외국인 7만 명을 포함해 관람객 131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군 관련 국제 전시 행사로는 세계 최초인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는 한국 전쟁 발발 70년이던 지난 2020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년이 미뤄졌습니다. 남은 30일 동안 전시장은 물론 볼거리, 체험거리 등 다양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찾아오는 그런 관람객들께 우리 충남과 그리고 이 군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등 700명이 참여한 범도민 지원협의회도 출범식을 갖고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돕습니다.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는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이곳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세계 군문화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장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.